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있는 호텔 매매 숙박업 창업 전문 국가 공인 자산관리사 공인중개사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방송국에서 섭외 요청이 와서 말이죠. 방송국에 가서 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머니투데이 있지 않습니까? 네, 머니투데이에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신영일 아나운서의 비즈 정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섭외 요청이 와서 그 호텔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방송해 달라 이런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텔 같은 경우는 말이죠. 뭐 여러분 이제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정보력에 대한 비대칭이 좀 심한 그런 부동산이죠. 좀 고급 정보를 우리가 알기도 어렵고 진실된 정보도 우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게 호텔입니다. 호텔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도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리스크도 우리가 철저하게 파악하고 취득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러한 관점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많다 보니까 아마 저에게 요청을 한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이죠. 우리 애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끊임없는 사랑의 결과라고 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끊임없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일간지나 월간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고요.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조만간 제가 이제 인터뷰나 방송한 내용도 이제 여러분께 같이 올려드리고요. 같이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방송의 내용은 제가 여러분께 평상시에 강조해드렸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호텔을 취득하기 전에 유의해야 될 상황, 그리고 호텔의 전망, 그리고 이제 뭐 고금리 시대에 우리가 맞이해서 호텔을 취득할 때 어느 것을 내 분석을 해서 우리가 취득해야 되는지 등 가볍게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꾸준한데요. 투자처 중에는 호텔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호텔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장영환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요, 네, 서울 중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약한 50명 정도의 중개인이 전국에 있는 호텔만 전문적으로 중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 직원이 말이죠, 각각 프리랜서로서 임장 활동을 통해서 물건을 접수하고 있고요.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이한 이력이 있다면서요? 네, 저는 좀 일반 중개인과 다르게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중개인은 중개 업무를 통해서 실무를 이제 임하고 있지만, 저는 중개 업무를 하기 전에 호텔에서 직접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6년 6개월 동안 호텔에서 청소 업무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운터 업무, 그다음에 지배인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해서 호텔의 경험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약 10여 년 가까이 중개 활동에 임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다르게 고객님에 대한 효용도가 좀 높다고 할까요?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울러 이제 제가 약 4년 전부터 동영상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로서 고급 정보를 애비 창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처로서 호텔에 주목한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인 부동산은 취득, 네, 보유, 네, 처분 순으로 수익을 기대하는 부동산인데 반해 호텔 같은 경우는 말이죠. 취득, 보유, 운영이라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 단계를 통해서 수익을 누리는 그러한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호텔은 운영하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호텔 같은 경우는 말이죠.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월 매출에 의한 소득 이득과 향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의 이제 월세에 대한 소득 이득보다는 호텔에서 발생되는 매출에 의한 소득 이득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호텔이 주목받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호텔 시장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호텔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말이죠. 매매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부의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아주 비탄력적인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코로나19가 왔을 때 이 침체기 때에도 호텔 가격은 계속 상승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낮은 수익률을 이제 누리고 있는 일반 상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반 상가 투자자가 호텔 시장으로 진입을 해서 수요의 네, 증가로 인한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만 네, 최근에 이제 고금리 현상으로 인해서 일부 실수요자분들이 관망세를 유지는 하고 있으나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호텔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호황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되는 바입니다. 호텔 투자 시에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네, 호텔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부동산입니다. 그 이유가 자기 자본도 많이 소유가 되고요. 대출금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부채도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텔을 취득하시기 전에 호텔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게 더 우선으로 이제 봐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호텔은 이제 매출에 의해서 자산이 다르게 평가가 되는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매출은 이제 카드 매출, 각종 온라인을 통해서 입금이 되는 예약 매출, 그 다음에 현금 매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 매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매출은 좀 누락분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바로 전문가와 같이 상담을 통해서 이 리스크를 제거하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호텔을 취득하시기 전에 지역 분석, 입지 분석, 상권 분석을 통해서 그 호텔의 수요가 비즈니스 고객이 많이 오시는 상권이신지 아니면 연인 손님이 많이 오시는 상권인지 그 다음에 이 객실 단가가 얼마씩 형성되어 있는 상권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지, 물리적인 하자가 있는지,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요. 계약을 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호텔 창업 아카데미를 지금 설립하기 위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애비 창업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호텔 프랜차이즈도 지금 현재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표 등록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아울러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애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창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